저희 뭐 팝콘TV는 자극적인 BJ들도 많고 자극적인 방송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 뭐 사람 사는 곳이고 정도 있고 아프리카 정신 먹고 내려왔을 때도 형들 가지 말라고 하고 해서 발목 잡혀갖고 또 방송하다 보니까 뭐 사랑도 많이 받고 콘도 많이 받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오늘 뭐 형님들 모르겠습니다. 저도 힘든데 제 동생들 뭐 얼마나 더 힘들겠죠. 힘든데 일로 와. 뭐 타고 왔노? 택시 타고 왔습니다. 아유, 소주 잔이 없는데. 오늘 사발 되나? 오늘 형하고 오늘 막 예예 이틀까지 한번 볼까? 예예 형 제주도 가갖고 컨텐츠 하고 맨날 며칠 술 먹고 지금 막 몸도 안 좋은데. 제주도에서 컨텐츠 하면서 또 준봉이 방송을 보고 하고 했는데 아, 또 마음도 쓰이고 그래. 하여튼 오늘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뭐 동생이 힘들어서 눈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참 내가 BJ로서는 잘 살았구나 싶어서 형들 또 주모의 방송 또 방송 켜갖고 몇 마디 또 했는데 형들 또 그래 주모한테 힘실어 주시니까 예,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형님 하여튼 오늘 뭐이 자리가 그냥 뭐 의미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소주 한잔 하 네. 일어나면 이제 기때기 한 대씩 맡기다. 예. 좀 거북다. 오늘 같이 뭐조 같은 거뭐 정지 한 번가? 대행님 어?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나? 지금 당장이라도 좀할수 있습니다. 됐나 오늘 형하고? 예. 그 대신 타 BJ 비방 안 하고, 예. 어? 타 BJ들 욕안 하고 정지 먹는 선에서 한번 놀아보자. 아닙니다. 오늘 아니, 또 행님 또 팬분들 때문에 안 됩니다. 왜? 괜찮다. 아닙니다. 행님 팬분들한테 제가 언제 평생 언제 맨날 그 막둥이로 살래? 어? 방송 잘하면 봐라 형 봐봐라 형 방송 잘하니까는 합방할 때도 꼰대들 오니까는 형들한테 막 하고 안 하더나. 그래 맞지? 행님이니까 가능하지. 아니다. 아니 니들 열심히 하면 또 그렇게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오늘 뭐 편안하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형하고. 네네. 한잔 하겠습니다 형들. 짠. 원샷 아주 나눠서 먹어. 네네. 방송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노? 요새 니도 힘든 거 안다. 형도 힘들다. 네. 요즘 계속 병이 생겨가지고 형님 술만 취하면은 자꾸 나쁜 생각이 드는가,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또그 다음 날또 후회하고 막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그거를 형도 봤어. 네가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 하고 왜 형들이 있으니까. 어? 뭐 지도 시원하게 뭐. 방송하면서 욕도 하고 싶고 막 개새끼야 그래 살지 마라 하고 싶은데 지가 좋아하는 형이 또 성애고 성애가 또 좋아하는 형들에 또 욕을 또할 수도 없는 거고 그지? 네. 그래 형이 그걸 읽었다고. 그냥 형도 BJ니까 천천히 물어. 뭐가 힘들어 방송하면서 이야기해봐라. 이제는 형도 힘이 없다. 형도 이제 힘이 없어. 힘이 없어서 편안하게 그냥 친구하고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형한테 이야기하면 돼. 이야기해봐라. 그냥 좀 이런 거 저도 이제 형님들 다 힘들다는 걸 아니깐요 형님. 저만 힘든 것도 아닌 걸또 알고 이러니까는 옛날 같으면은 막 형님들한테 좀 얘기도 좀 하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형님만 좀 힘든데 같이 방송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다 형님들도 다 힘드니까 좀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땡깡도 좀 그만 부리고 싶고 이래가지고 형님. 형님 성형님 또 몸이 또안 좋으니까 맨날 이제 성형님만 찾아가고 이랬었는데 살이 12kg인가 빠졌더라고 이게 성형님이. 성형이가? 예예 몸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아주 좀 뭐라? 예예 걔는 내가 한 절은 먹으면 저 씨발놈들 내 또 내용한다. 예예 알겠어. 같이 먹자. 예 성형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체장이 당뇨까지 와가지고 예? 뭐할줄 아는 컨텐츠라고는 족 같은 거뭐 구성에 뭐 있나? 술 먹방 밖에 더 있나? 어? 맨날 게스트 불러와 술 먹고 하니까 우리는 돈 버는 기계다 도구고. 근데 어쩌겠노? 시청자들하고 방송하다 보면은 텐션 떨어지고 형들 술 한잔 먹자 하면 술판 깔아야 되고 어? 어디 있노? 그만 나는 뒤지면 저 팝콘TV 본사에 저내저제 제로 해갖고 저 악물이 주라. 족 같은 아니, 씹새끼들 막 모가지 다 가위 눌러 죽이 부으러.
그거를 왜 팝콘TV 탓을 해? 팝콘TV 탓한 거 없는데 지랄하고 있네 씨발 새끼. 팝콘TV 탓 맞아요. 근데 성행 솔직히 형님 진짜 성행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형이 성행님은 그 폴리스가 안 뜰 건데도 폴리스 떠 형이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폴리스 뜨고 너무 할 정도로 이 사람 차별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좀 팝콘TV가 형님은 좀 알아봐 주시고. 팝콘TV가 아니다. 팝콘TV에서 폴리스가 뜨는 거는 좋은 거야. 왜냐면은 잘 들어봐라. 네. 폴리스가 떠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왜 명분 있잖아. 경고를 줬고 방송 차단을 시켰습니다. 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폴리스가 폴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 사람 방송 못하게 하세요. 한 순간 너는 팝콘TV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인물이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폴리스가 떠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폴리스 욕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이 폴리스가 뜰 때는 아 내가 이게 뭐 뉴스라든가 뭐 이슈가 뭐가 터질까봐 저 사람들이 뜨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아. 폴리스가 너무 많이 뜨고 할 때는 뭔가가 팝콘TV를 주시하면서 누가 많이 보겠지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겠지. 형도 시청자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서 컨텐츠를 계속한다. 컨텐츠를 계속해요. 시청자 1500명 보면 뭐 할기라. 팬가입 안 하는데. 콘 제일 잘 터지는 방은 어떤 방인 줄 알아? 100명도 안 보는 방송이다. 콘 터지는 거 봐라. 컨텐츠 있나? 베스트 BJ다 자. 1500명 보면 뭐 할긴데. 다 전신의 건빵인데 아이가. 소통이다. 다 필요 없다. 팝콘TV 컨텐츠 다 필요 없다. 형 혼자 개구신 개 난리 치고 다니고 하는 거다. 왜? 나는 시청자가 아니고 시청자 유입이거든. 형은 팝콘TV에. 그러니까 유튜브에 시청자 유입시키려고 유튜브 편집해서 계속 올리는 거고. 팝콘TV에 유입이라고 형은. 그렇게 유입시키고 내가 방송에 미쳐있으니까 코는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오더라. 시청자 없어서 힘 빠지는 지금 방송 보는 BJ들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이 방송 지금 보고 있는 BJ들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방송 잘 된 줄 아세요? 저 팝콘TV 7년 8년 전에 예, 목기신으로 방송했어요. 예, 요만큼만 나왔습니다. 저. 그래 방송하면서 컨텐츠 없었어 형. 컨텐츠 없었어. 그렇지만은 없으면서도 형은 사람들하고 글을 잘 읽어주고 소통을 잘 해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내 생활 유지가 되더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 준봉아. 네. 준봉 옛날 방송 키면 500명, 1000명 그거 네가 스타병 걸려서 그래. 스타병 걸려서 그렇다고. 형 콘 제일 많이 터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 형 700명 볼 때. 집에서 컨텐츠 안 하고 글만 읽어주고 대답만 해준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티키타카가 돼. 건빵이야. 방송 보는데 건빵형이야. 건빵형인데 내한테 요 개그쳐도 쳐먹어. 근데 다음날 또 찾아와. 재밌다고. 그 사람이 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읽어주고 대답해주고 그럼 100개 팬가입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고 들어온다. 아이 씨발 기분 좋네. 1000개 쏜다. 그래서 시청자가 네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네. 형도 시청자 안 나오는데 왜. 그래서 시청자 네가 기준치를 좀 내려. 네. 내리고 소통을 많이 해라. 소통, 예. 네가 오락실 가서 형이 방제해 봐라. 준봉아 방송의 꿈은 놓치지 마라. 형은 다이할 것은 벌써 다이했다. 그러고 요 인터넷 방송 데뷔한 새끼들 중에 부산놈들 중에 내 욕 안 한 놈은 그래 나는 걔 조밥으로 다 돼가 있다. 근데 하나만큼 잘한다 이거 방송. 내 욕 안 한 놈 어디 있노? 형이 죽어도 죽어야지 맞다 이거. 네. 이거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운전면허도 2종 오토다. 포도 타고 어디 가고 짐도 못 나룬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을 달고 눈 뜨면 방송, 자기 전까지 방송, 아침에 일어나면 방송.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부모, 어머니, 친구들 다 개새끼 돼 있잖아. 그것이 난 돈을 벌잖아. 니는 장동건이 될 수가 없고 네. 니는 김윤석이 될 수 없고 니는 주인공이 될 수 없어. 네 캐릭터는 이미 만들어졌어. 니는 조연배우 나왔을 때 제일 빛이 나는 사람 아이가. 네. 맞지? 형님 제일 많이 준봉이가 나와야지 다 재밌잖아. 어느 합방을 가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 유해진 같은 사람이죠. 맞습니다. 유해진 같은 사람. 합방을 하더라도 오달수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준봉이가 오므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틀려요. 확실히. 형이 방송에서도
그 큰데 아프리카 뭐 아프리카 가서도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이거 내 동생들 파콘에 이족 같은 이어뭐족 같은 법방 있고 하지만은 거 가면 뭐 기훈이나 뭐어 세아님이라든가 뭐어 유명한 BJ들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항상 이야기한다 내 동생들 뭐 너구가 방송 더 잘한다 아프리카 BJ들보다 아프리카 아들보다 야들이 더 방송 더 잘해요 인터넷 방송을 왜 봅니까 예 조금 선도 좀 넘을 수도 있고 자극적이게 어 해소를 시켜주니까 시원시원하게 드립도 치고 그래서 나는 니를 니는 조연 배우라고 생각해 네. 조연 배우 그 범죄와의 전쟁 보면 뭐 금방 있지 그 누구 조판수가 김판수가 예, 그 누군지 누군지 알겠습니다. 알지 조진웅이 예, 김판호이. 그 드라마 보면은 부산 아닙니까 배경이 영화를 찍는데 배경이 부산 아닙니까 부산 건달들 이야기 아닙니까 하정우보다 조진웅이가 연기를 더 잘해 니도 나갔을 때 형들하고 방송할 때그 누가 동생들 와갖고 그 캐리 한번 못한 재미없다. 니 스스로 니가 내니 가치를 올리고 니가 메이커라 생각하고 나는 항상 조연으로서는 최고다. 그 생각하면 되잖아. 누구 형들 짱짱하다 이거 부산에. BJ들로서 BJ 팝콘 TV의 BJ 형들 중에 부산 형들이 제일 시다 이거. 형 있잖아. 그지? 그 밑으로 형은 있고 다 있잖아 그지? 제일 시다 이거 부산 형들이. 그래, 그거 보면 니도 자부심을 좀 갖고, 그런 생각하고, 어디 씨발로만 BJ가 오락실에 가서 일을 하노? 내 니한테 이거 쪽팔리게 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오락실은 아니다, 이거 개새끼야. 10만 원 벌어가고 뭐 할래? 방송 힘들면 앞으로 니요 짐 빼갖고 요 방에 와 살아라, 요형 방에. 요 와갖고 방에 살아. 저 현우 비꼬처럼, 저 와갖고 요방 내줄게. 침대도 하나 해줄 테니까 요와 살아라. 남자가 씨발로만 오락실 아니다, 이거. 니 BJ 아이가? 방송하면서 수많은 역경 다, 창이랑 창, 화살, 칼, 도끼, 망치 다 맞았다. 근데도 형, 지금 봐라. 랭킹 1등 아이가? 어? 잘 왜? 불렀습니다. 내 하나만 보고 따라오는 동생들도 있잖아. 그 동생들한테 여포 형, 역시 여포 형이다. 그 소리는 인정은 받아야 될거 아이가? 성혜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고 하지만, 성혜가 아프니까 니도 힘이 빠지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형은 참 마음 안 좋다. 오면서 형님 진짜 좀 이게 지지한 김에 오면서 방송을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뭐 그냥 이게 계속 보고 있다가 너무 이게 막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은 막 너무 제가 이게 주체를 못 하겠대요 밖에서 조금 숨좀 가다듬고 왔는데 방송을 저 중간에 껐어요 그냥 너무 못 보겠어 가지고 진짜로 형님한테 너무 감사해 가지고 감사한지 뭐였노? 너그 형이 형한테 잘하는데 너그 형 구성애가 형한테 잘하니까 그래도 오늘 통화했는데 형님 몸 많이 아픕니다 하는데 니그술 처먹고 엎어져 디비 자고 그런 거 보니까 너 형한테 잘해라 잘하고 나는 키도 작고 니는 키 작은 꼬마 아이야 이거 그 씨바 MC몽이고 그어 그마처럼 맞지? 키 작은 꼬마 아이지만은 니는 방송을 했을 때, 합방했을 때 니는 거인이다. 형, 저 인정해. 인정한다고. 인정하는데, 그 꿈을 놓치지 마라. 방송에 대한 꿈을. 오락실, 그 뭐하러 가노? 그거 하지 마. 형, 니 여기서 개쪽 졸라고 부른 거 아니야? 어?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개새끼야. 뭐, 방송을 하지 말던가. 맞지? 자부심이 없기 때문이다. 소통만 잘하고 글잘 읽어주고 글잘 읽어주고 열심히 읽어주고 글 읽어주고 대답 잘해주고 한 달만 글 읽어주는데 팝콘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저 사람이 어떻게 욕도 하는 사람 저 질문하는데 그럴 때는 시원하게 욕도 해주고 근데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네가 마음을 열어서 또 답변해주고 시청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니가 뭐 언제부터 개새끼 500명, 1000명 진짜 찍었노? 맞습니다. 맞지? 그 의미 없다. 1000명 보면 뭐 할긴데? 코난 터지는데. 너무 지금 제가 진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로.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진짜 방제 보고 너무 진짜. 생각을 좀 바꾸고 내일부터라도 모르겠다. 네가 앞으로 또 형님 너 힘들지 모르겠지만 네가 BJ 이 길이 맞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고 예. 이게 아니다 싶으면 뭐 오락실로 바로 뛰가라. 오락실을 해가지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한 달에 진짜 막 BJ보다 더 많이 벌 자신 있고 오락실로 진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고 꿈이 있으면 거기에 몰빵 시키는데 그거 아니면은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지. 알았지? 아 진짜 형님 저도 한 번은 이렇게 아직 다 막 안 해본 것 같아 형님. 이게 그래. 내가 BJ에 대해서 열심히 해봤냐고 저한테 딱 했을 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형님. 근데 막 이게 계속 그거 하는 거 형님. 이게 저 갈림길에 지금 좀 서 있다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든 일 많이 생기거든요. 진짜 힘든 일 많이 생깁니다. 검찰청에 사건만 해도 다 6개, 6개가 돼요. 근데도 웃으면서 방송합니다. 검찰청에 사건만 해도 6개야. 근데도 조사받고 와서 방송 켜. 아무렇지 않게. 사람한테 받은 상처로. 그 내 잘못도 있지. 형은 밖에 나와도 항상 형 스스로가 나는 BJ다 생각하거든. 네. 근데 컨트롤 안 될 때가 있어. 그래도 형 그렇게 그래 뭐 그래 어 방송에서도 형 까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 밖에 나가서도 그래 뭐 어 저질이 하고 해도 방송을 한다 얘가 아마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웃는 게 아니지만 항상 내 일이 내 직업이라 하고 생각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돼. 네 앞에 그래 뭐 뭔 일들이 생겼어 방송할 수 있나 뭐네. 아 진짜 못할 것 같아. 못하지. 저 같으면 작은 일 하나 있어도 못한다 이거. 저 지금 진짜 나와야 돼. 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항상. 그리고 형처럼 이렇게 수면제를 태워보라. 이 방에 건빵 형님들이 보고 있지만은 이 방에 내 방에 차기 회장님께서 방송 보고 계신다. 아 그 다른 방에 큰 형님께서 부캐리로 방송을 보고 계시네. 혼자 그냥 생각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텐션 높여서 방송해.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전해지면은 그 부캐리로 있던 형들이 나타나갖고 팬가입 해줘. 혼자 그래 착각하고 방송한다고 미친놈처럼. 안 들어오면 족 같은 거 더 지저분하 그냥. 더 방송 열심히 하고 웃기고 하면 형들 들어온다 아이가. 그렇게 혼자 착각을 해라. 그러다 보면 다른 형들도 와서 니한테 팬가입하게 되고. 그 방송 본단 말이야. 현우 방의 큰 형들, 성의 큰 형들 다 똑같잖아. 그런 형들한테 부스름 받아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 큰 형님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니만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네가 성형한테 도움 주고 현우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현우한테 또 니만의 형들 해갖고 합방하면서 또 갚아주고. 아 진짜 그런 상상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상상이 아니고 거면. 형은 그렇게 산다 이가. 형 방에 예를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 예를 해봐야 회장 예를 형님들 몇 분 안 계신다 형. 회장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오늘 내가 네 회장이다. 알았지? 네. 저 채팅창 뭐 회장님이 돌아오셨는 뭐하노? 네 마음이 지금 돌아섰는. 회장님도 네 마음 못 돌아선다. 못 돌린다. 맞잖아. 형 하는 말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준봉이가 마음을 좀 돌리지. 저도 알아서 그런 것 같아. 형님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형들도 이제 다 같이 좀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옛날 처음 방송할 때는 그런 거를 솔직히 눈치를 안 봤거든요. 아 그냥 하면 되지. 그냥 해가지고 찾아가고 막 이러면 되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막 점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형들이 진짜 이거를 싫어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느끼는 순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 근데 이제 또 저는 제가 좀 저도 계속 그런 위축이 되는 게 혼자서 좀 뭘 못 한다는 그런 좀 게 있어가지고 자꾸 누굴 찾게 돼. 뭐 여자를 찾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만날 형님을 찾게 된다든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 너희 형들은 이제 니한테 덕 볼 것만큼 덕을 다 봤어. 그 누구든 니를 데리고 가고 방송을 켰던 형들은 다 니한테 덕을 볼 만큼 덕을 봤다고. 그 형들한테 덕 볼 생각 하지 말고 니 울타리 만들어. 그리고 니가 잘 돼 있어 봐. 그럼 그 형들 니한테 전화 온다 또. 냉정하다 이 뭐 의리 없다 여는. 어리 없다고 마. 몇몇 형들 네 좋아하는 형들 말고는 어리 없다고. 네. 내가 오늘 니를 의리를 뭐 니한테 의리 니하고 형하고 몇 번 봤노? 의리 이거 하고 킨 거 아니야? 네가 아까운 인물 놈이기 때문에 마음이 돌아섰까 봐 형이. 준봉아 방송의 꿈은 놓치지 말라고. 형 어차피 네 인생에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형이야. 네. 선배로서 방송 선배로서.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진짜 너무 항상 진짜 제가 여포 형님한테 진짜 좀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랬고 형님은 어디 가서나 진짜 제 얘기는 제가 이게 아직도 유튜브는 그거는 진짜 많이 돌려보는데 이게 형님이 현우 형님 집에서 형님은 진짜로 이제 앞으로 날개를 펼칠 BJ 딱 했을 때 저 얘기했을 때 현우 형님 끝까지 인정 안 하셨는데도 계속 아 나는 그런 게 있다 그러고 형님 대륙 방송 나가셔가지고도 뭐 형님들 얘기하고 항상 또 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형님들 너무 아 나를 또 형님이 진짜 나를 좀 생각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제가 무조건 끼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방송 감이 있다고. 방송 감이 있다고. 듣고 형이 뭐 듣고 방에 회장님이 뭐 내하고 뭐 듣고 방에 회장님 누구? 난 몰라 누군지도 관심도 없고. 아 방송을 했을 때 감이 있어 듣고도. 니 역시도 감이 있고 듣고는 키우면 금방 클 것 같은데 형이 진짜 다이렉트로 YP 패밀리로 해갖고 정말 진짜 형이 정확하게 막 해주면 합방 해주고 막 해주고 하면 금방 클 것 같은데 근데 형님 저는 진짜 이거를 좀 느꼈습니다 형님 아 이게 사람이 이게 상생관계가 있는 것 같아 형님 그러니까 이제 좀 듣고 형님도 이렇게 막 하다가 형님이랑 그때 저기 어디 울산 쪽 가셨었나? 그 여행 방송 하셨을 때 있잖아요. 듣구 형님이랑 끌레랑 막 그거 모텔 가고 그때 이제 저는 진짜 듣구 형님을 와 나 진짜 듣구 형님이 제일 웃겼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로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형님이 야 이제 좀 역시 좀 잘 키우시는구나 이게 BJ들을. 나는 내가 볼 때는 팝콘에 있어야 되는 조연 배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인공들은 몇몇 있죠. 있는데 형님들 뭐라 했습니까? 노잼들이라고 하는데 노잼 데리고 나가도 웃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상 덕구치 혼자 방송하면 노잼이잖아 그지? 너 노잼이라며 덕구 노잼이라며 근데 합방하고 하면 지 색깔 정확히 찾더라 아이가 그지? 준봉이도 마찬가지라고 합방하고 했을 때는 준봉이가 잘하는데 이제는 또 시대가 또 지나간대 네가 형들한테 덕을 보려면 안 돼. 네가 구축해 나가야지. 제가 잘. 네 덕분에 형들은 잘 먹었고 잘 살았다. 냉정하게 이야기할게. 네 덕분에 형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잘 나갔고. 그러니까 네 길 찾아가라고 자스가. 알았지? 네. 덕구가 왜 덕구고? 철구 따라한다고 덕구 아이가. 개새끼가. 아 진짜입니까? 이름이 참... 이름이 김동환인데 듣고 개새끼 이름이 김동환인데 지가 왜 뒤에 구자 돌림으로 지가 먹고 들어가려고 하냐고 아 그걸 철구님 따라한 거예요? 철구를 따라한 거든 안 하든 간에 딱 들어보면 모르나 지가 왜 듣군데 구자 돌림 해갖고 그 카피잖아 어째 뭐 파콘에 구자 돌림 몇 명 있잖아 전국구 아유 아유 구자 돌림 몇 명 있잖아 아 예 그러니까 보고 카피할 것든 카피하고 네. 방송 안 할 때 친구들 만나갖고 소주 먹고 그런 시간 보내지 말고 네. 잘 되는 사람들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잘 될까? 왜 잘 될까? 하고 보고 네 걸로 만들면 돼 오락실 그 씨발 그 나가면 조 같은 거 뭐 10만원 그 달콤하겠지 그거 네 방송하면 회의 봤을 때는 조연으로서는 진짜 네가 잘하는데 조연 우리도 이거 연기 아이가 어째 뭐 방송도 연기 아이가 연기인데 조연 배우로서는 아깝다 이 말이다 준봉이가 아깝다 이 말이다 뭐 말이 알겠지 형만 공부를 한 사람도 알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 뭐 영화 배우처럼 몰라한다 몰라지만 네 인생이 네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조연 배우로서 최고로 살았으니까 잘했으니까 몇 년 했노? 조연이 2년 지금 한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2년 3개월 오래 했네. 2년 2개월 3개월. 파곤 인터넷 방송하면서 6개월 하다 접 놈도 봤고 5년 하다 접은 놈도 봤고 하지만 지금 잘해갖고 왔는데 형도 아무것도 빈털터리에서 형 방송해갖고 지금 이래 와갖고 후배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형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한테 이야기를 한다 이거. 안 되면 좋겠다 그 김덕구 찾아가 김강현이 찾아가 이로이 찾아가라 내 다 이야기해놓게 다 찾아가라 찾아가갖고 저 같은 거 맨날 붙어 있어라 그럼 형도 가 도와줄 테니 그럼 이제 듣구 형님은 완전 형님한테 지금 영입 아니다 양념반 후라이드반 근데 뭐 썩 내키진 않는다 박현우가 버린 카드지만은
근데 저놈도 내가 볼 때는 감은 있더라고. 내가 뭐한다고 듣고 계속 부르겠노. 왜 앞에 와갖고 예흥님 예흥님 한다고. 옛날 깡패 노래할 때 형 예흥님 다 받아봤다. 예흥님 소리 어디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진짜 조지 폭력배들 예흥님 형님 반갑습니다 다 받아봤다. 덕후한테 그런 거 전혀 단 1도 건달래. 뭐 동생으로서 그 조직 폭력배 주먹 그 동생 냄새 전 1도 안 난다. 그거 받으려고 내가 뭐 듣고 부르겠나. 밖에 나가갖고 맨날 그 나가서 강대지 타고 그 씨발 좋은 배우로서는 최고로 잘하지만 니 힘들 때 니가 형들한테 전화해갖고 형님 저 많이 힘듭니다 소주 한잔 사주십시오 하고 전화한 해갖고 뭐 아 진짜 있습니다. 딱 누구? 경보형님. 경보 나왔나? 경보형님 방송 끄고 만났나? 방송 끄고도 만났고 이거 제가 이제 에. 방송 또 해달라고도 했거든요. 그러면 고경보 뭐라는데?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맨날 그래갖고 개새끼야 방송 접을 안 한다나. 니는 씨발놈아 이 개새끼 하면서 내가 이 개새끼 사슴 같은 눈망울로 내가 속았다 하면서 제가 너무 그때 이제 또 초롱초롱하게 형이 오늘 방송 하면 해줬어 하면서 계속 이랬거든요. 이 개새끼 사슴 같은 눈망울로 속았다 이러면서. 근데 경보 형님 아, 성희 형님도 뭐 그렇고 형님 또 현우 형님도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 형이 그 너무 너무 감사한 하게는 또 생각하죠. 근데 이제 형님들도 이제 다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막 어리광은 못 피우겠더라고 형이. 근데 경보 형님 좀 솔직히 멋있어요. 갑자기 또 저 술 먹고 있었거든요 형이. 근데 갑자기 경보 형님이 나 그 개새끼 형님이 엄청 또 갑자기 남포동에 있대요 형님들. 그래가지고 아 봤는데 갑자기 형님들 하면서 있는 현금을 다 주더라고요. 그게 얼마 막 그게 형님들 막 형님들 생각하는 것처럼 막 몇십만 원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얼마 없었어. 얼마 없었는데 근데 마음이 그 사람이 갑자기 새벽 4시에 내를 불러가지고 어? 아니 고경보라는 그 짠돌이가 어? 그 짜디 짠 놈이 그 돈 10원 한 푼 안 쓰는 놈이 내를 갑자기 새벽에 불러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왔대요. 마 형어제 니한테 얼마 줬노? 에라이 개새끼야 그럼 주지를 말지 개새끼야 얼마 줬노는 왜 물어보노? 경보가 형 그 전에 쓰는 딱 멋있었거든요. 걔부터 멋있다 그래. 아뭐 진짜. 쟤도 술 되고 하니까 동생 부르고 싶은데. 아 형님 그런 거 없더라고. 자기는 더 줬다고 생각을 하는가. 나한테 금액 물어보더라고. 며칠 있다 성에 퇴원하니까 형 형이 금요일날 퇴원 보기로 했거든. 형이 그때 같이 만나갖고. 형이 방송 끄고. 아 형이 방송 안 하고 밥 같이 한 먹자. 형이 같이. 형이 알았지. 형이 형이 아까 방송하면서 형도 형 잘 뭐 울고 안 해. 형 뭐 방송하면서 코 안 터진다고 운 적 없다. 어? 코 안 터지면 밖에 나가서 야방 떼고 웃음 줘야 될 일이지. 뭐 코 안 터진다고 불쌍한 척 울고 안 해. 근데 몰라 오늘 뭐 방제 이래 걸어놨는데 이건 형 마음이고.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건 형 마음이고. 근데 우리 와이프 형들 회장님부터 해서 그 형들 다 오셨다. 누나들 그 형들 다 오셨고 다 오셔갖고 콘 이마에 사주셨다. 니 오기 전에 터진 거야. 니 와고 개좋다 터졌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지? 네. 이게 형들의 마음이고 민심이다. 알겠지? 오락실 그런데 가지마. 남을 비춰주는 사람보다 인자는 니도 당당하게 좀 나갔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네. BJ 인생으로 살아라고. 형은 이래 술 처먹다가도 내일 뒤져도 형은 한이 없다. 왜? 형은 똥밭에서 구른 사람이고 형은 그냥 방송 아니었으면 깡패로서는 그냥 거지 새끼였고 방송해갖고 그래도 뒤늦게 내 길 찾아서 이래 살다 보니까는 김재훈이라는 이름보다는 여포로 사니까 사람들이 더 알아주니까 더 할 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니도 올인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네. 오락실 그 뒷방에 가갖고 그런 거에 구걸하지 마라. 여기서 웃음 팔아라. 강대로 살아라. 형처럼 강대로 살아. 남들한테 웃음을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고. 가면을 벗으면은 그냥 바보지만은 누구한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잖아. 현우도 있고 다른 동생들도 있고 하지만 성일 보면 내 길을 걷는 것 같았어. 아 진짜 형님.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형님. 형님 완전 예전에 형님 대륙에서 방송하실 때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술에 취해 갖고 있고 성일은 그래도 동생들 중에 준봉이라는 동생이 제일 이뻐하더라. 알았지? 나한테 잘하고
태어나거든. 형 소주 한잔 먹고 너희 형 보고 너희 형 이제 술 처먹어가고 조 때려보라 알았지? 아 근데 절대 이제 술을 안 먹는답니다. 조가고 이제 저번에 좀 산책하자고 뭐 걔가 똥을 끊지 씨발 그 새끼는 산책할 때도 저 법방 예비지 데리고 나오면은 잘 될게야. 콘텐츠 저하고 걸으실래요? 아 진짜 형님들 성형님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요? 아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보자 형 형만 보자. 형도 방송보다 눈물 나네. 이번 계기로 더 잘하고 여포 형한테도 잘하고 해. 형처럼 술 처먹다 아프지 말고 화이팅 해라 준봉. 이렇게 와있어 진짜로. 개새끼 형 시안부 다 예쁜데. 제가 아까 성형님한테 솔직히 전화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형님한테 오기 전에 시안부 다 예쁜데 15kg 빠진는데 개새끼가 좀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형님. 지금 자 비추지 마라 형님. 이거는 좀 아니 안돼. 이거는 형님들 성형님 이번에 이번 주 금요일인가 일단 퇴원은 하신대요. 근데 이제 몸 그거를 하셔야 돼가지고. 근데 살이 빠지셨는데 또 아니 그러니까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또 한편으로 또 잘생겨졌어. 그래가지고 아 이걸 사람이 형님. 점점 잘생겨지면 죽는다. 어, 사람이 점점 잘생겨지면 죽는다고. 앞으로 너 그냥 술 처먹고 술 처먹고 한번 가. 저 페프라 알았지? 네, 예, 예. 제가 그거는 맨날 이제 등산 다니고 이게 운동 다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